연산군과 패비윤 씨. 패비윤 씨는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1473년 성종 4년에 후궁으로 궁에 들어와 이듬해 성종의 첫 번째 비공해 왕후 한 씨가 세상을 떠나자 1476년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연산군을 낳았으나 투기가 심해 왕비로서 품위를 잃었다 하여 1479년에 폐위되고 3년 뒤 1482년에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세 번째 비인 정현왕후 윤씨가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으며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설릉을 만들 때 성종의 행적을 적은 글을 읽다가 어머니인 패비 윤씨와 죽음에 이른 과정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1496년 패비 윤씨를 위해 사당을 짓고 노를 고쳐 지어 회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504년에는 패비 윤씨의 신분을 회복해 재헌왕후라 높여 부르고 회묘를 왕릉의 격에 맞게 꾸며 회릉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1506년 연산군의 폭정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중종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이 되자 회릉은 다시 회묘로 낮춰 불렸습니다. 본래 지금의 청량리에 있던 회묘는 1969년 고양시 서삼릉 권역으로 옮겨졌습니다. 1506년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어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묘는 중종 7년인 1512년 연산군의 부인 신씨의 요청으로 강화도에서 지금의 서울 도봉구로 옮겨졌으며 1537년에 신씨가 세상을 떠나자 연산군묘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폐위된 왕비 윤씨의 회묘는 왕이었던 아들에 의해 왕릉의 모습으로 폐위된 왕 연산군의 무덤은 왕자묘의 간소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